호랑이띠 분들은 기해년부터 해가지고 경자년, 신축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풀리는 게 없어요. 금전도 막히고 하던 일도 막히고 삼재 때보다 외려 더 재수가 없었다고 봐야 돼. 아, 근데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가면 뭔가가 잡혀요. 근데 남자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극단을 달릴 수 있어. 완전 망하는 사람은 완전 망하고 네. 흥하는 사람은 완전 흥하고 이런 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망하든 흥하든 갑자기 흥한 것도 문제가 되니까 신축년 하반기 가서 새로운 걸 하든가 확장을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심사숙고하라는 거지. 범띠분들이 독불장군 근성이 많아. 대장 근성이 많고 네. 호랑이 하면 혼자 돌아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처럼 사람이 착하고 의리는 있는데 독불장군 나 혼자 내가 올리 네.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이 많거든. 어우러지지 못하고 네. 그런 분들이 위축되는 시기가 내년까지, 신축년까지야. 근데 신축년 하반기 가면 나무가 겨울 땅을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새싹이 나요. 호랑이 띠가 싹이니까, 네. 새싹이니까 에너지를 많이 갖고 네.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시작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 말 못할 것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띠가 호랑이 띠, 말띠, 개띠야. 그럼 이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이대별로 보면은 24살 되는 이 호랑이띠 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인생들은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잖아. 네.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전과, 과를 이동한다, 변동한다 이런 수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만 호랑이띠 분들은 내년에는 불조심하셔야 돼요. 말띠 분들도 불조심. 불조심. 무조건 불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정기도 부리겠죠? 네. 그럼 36살 되는 이 범띠분들 정인생들 네. 끼발동 하겠는데? 어? 끼발동 하겠어. 끼발동? 여자가 남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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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나 여자 네. 이런 것들 외로움을 좀 느끼는 한 해가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결혼하는 사람도 그게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아니지. 결혼은 좋은 수죠. 근데 결혼수 띠로 본다 그러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찾을 것 같아. 결혼의 그 운명의 짝을? 아니 운명의 짝이 아니라 그냥 짝 애인을 그냥 애인을 남자 같은 경우는 금전의 욕심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안 하기를 바래요. 35이면 한참 혈기왕성하잖아요. 이런 네. 시기에 욕심이 불러 일어나는 시기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 이제 48살 되는 이제 범띠분들 운세도 내년까지는 조심해라. 신축년까지는 조심해라. 이분들도 극과 극을 달려요. 특히 힘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금전이 묶였다고 봐야 돼. 네. 내년까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을 해볼까 이런 시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반기 가면 뭔가가 잡힐 거예요. 아 하반기 가면 그러니까 나를 수양하는 시기다.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공부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시기야. 60살 되시는 이 범띠분들 운세가 어때 보이시는지. 이민생 범띠분들 재수 좋던데요? 와 정말요?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어 초년에. 네. 그런 분들은 노년에 괜찮기 때문에 올부터 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빛을 본다. 나쁜 시기에도 좋은 빛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분들 역시도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룰을 범할 수 있으니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이제 72세 되시는 이 호랑이띠 분들은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경인생 범띠 분들은 나이 먹어서 금전을 조금 놓칠 수가 있어요. 보증을 쓴다든가 네. 금전 거래 같은 경우 별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친인척 아까 말했잖아. 남한테 말 못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네. 천재지변으로 올 수도 있거든. 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금전에 손실 수가 있다. 또 범띠분들한테 2021 신축년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범띠분들은 22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가 뭔가를 찾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하면 범이 범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용맹해지겠죠? 네. 맞짱 뜨고 싸우겠죠? 네. 그런 용기가 나와요. 2022년 이때는 네. 그 시기에 부딪히고 깨라. 네. 그게 맞겠죠.